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오늘은 에이서스 노트북 소개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고 여러 번 소개를 했었던 거고요. 계속해서 신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옵니다. 왜? CPU와 그래픽카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요즘 조립 PC 하나만 맞춰도 요 정도 사양 맞추려면 한 1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비싸. 얘도 비싸요. 여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확한 모델명은 GL504GS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게이밍 ROG 시리즈 게이밍 노트북을 많이 봤는데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디자인에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역시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이렇게 확장성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고 뒤에 이런 안티더스트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여튼 좀 자세하게 보면서 이야기해보고 구성품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 구성품들 중에서 세 개만 볼게요. 자, 우선 가방입니다. 보통 이런 게이밍 노트북 무거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방에 넣고 다니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노트북 가방을 보통 따로 사는데 얘는 들어있어요. 게다가 ROG 시리즈라고 해서 그냥 이거 에이서스 노트북 가방이구나, 프리미엄급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어댑터입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게이밍용 노트북 어댑터 치고는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져요, 이전 적보다. 당연히 전력량이 많고 사양이 높다 보니까 아댑터가 커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 사실 좀 크기는 해요. 그래도 좀 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 설명서 굳이 봐요. 이거 보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우스입니다. 어차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마우스 자기 거 다 따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도 좋고 DPI 변경도 되는 이런 마우스, 게이밍용 마우스가 있고요. 그립감은 괜찮더라고요. 파는 거는 아니고 번들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전 짝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들어있습니다. 마우스까지 구성품 끝.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 지금 2주, 3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여기 이렇게 이제 국방 무늬, 먼지가 이렇게 많아. WASD 버튼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관 조금만 더 볼게요.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이더넷 라인부터 미니 DP, HDMI, USB, 이어폰까지 다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반대쪽도 USB랑 그 다음에 SD카드 연결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양은 CPU i7 8750H 탑재되어 있고요. GTX 107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게임하기엔 충분하죠? 자, 한번 켜볼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쌍 소리 너무 좋아. 라이트가 들어와요. 이게 또 이제 게임할 때 또 이쁘게 들어오는 라이트이고요. 자, 이렇게 게임을 할 때 밤에는 이렇게 불을 끄고 진행을 하면 되고, 여기 보시면 WASD 불이 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괜찮죠? 제가 사실 게임을 잘 못하긴 하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게임할 만 나죠. 신기하다. 이 사람은 갓을 쓰고 있네. 자, 환경 설정에 가서 보면은 그래픽에서 다 높음이에요. 전체 품질 높음. 싹 다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 먼저 누가 내려가고 있네요.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네. 안 돼. 뭐라도 주워봐. 안 돼. 야. 죽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이런 게이밍 노트북들 물론 무겁습니다. 가볍지는 않지만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취를 해. 방이 되게 작아. 거기에다가 데스크탑 놓고 모니터 놓고 놓으면 좁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휴대성이 가능하죠. 가방도 제공을 하니까 가방에 놓고 외부에서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대학생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레포트도 좀 써야 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직장인들, 이제 회사에서 컴퓨터 쓰고 집에 왔을 때 간단하게 좀 쓰기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사양이 되게 높아지지만 일반적인 문서 업무는 보통 한 번 사면 10년은 쓸 수 있는 정도의 사양이기 때문에 저는 어설픈 거 몇십만 원짜리 사느니
좀 제대로 하나 사서 게임을 혹은 이제 오래오래 잘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하고 다음 제품 리뷰에서 또 뵐게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김탄치였습니다. 안녕. 자, 이제 이거 다 썼으니까 반납해야죠. 한 2, 3주 되게 잘 썼어요. 근데 확실히 빠릿빠릿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맥북만 사용하는데 맥북의 장점도 있고 이런 윈도우의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반납하기 싫다.